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좀 트럼프가 고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 쪽에 그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바이든을 위해서 찬조 연설도 하고 뭐 하고 있죠. 지지 연설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뭐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한마디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저거 제가 이거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가져왔습니다. 사설이고요. 어디 사설이냐? 동아일보 사설인데, 자 볼까요? 힐러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지금 우다 쿠다 슈다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선거가 우다 쿠다 슈다식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한번 볼까요? 예.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총 득표수에서 280여만 표 앞서고도 대통령을 내준 4년 전 선거를 빗대어서 올 11월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확실하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면서다 라고 돼 있죠. 그쵸? 이제 그쵸. 아 이거 참.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를 공격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데, 우다슈다 쿠다슈다가 뭐냐면 이 마녀의 주문 같기도 한 이 말은 여성 뉴욕커 4명의 이야기로 선풍적인 인기를 했던 미국 드라마, 그죠?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주인공들이 입버릇처럼 외친 말이다. 그렇게 할 거는 would have plus pp, 과거 분사, 그죠? would have. 줄여서 우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could have에서 쿠다, 그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should have든 should다가 되는 거죠. 과거를 다 후회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할 거, 하면서. 이미 지나간 과거를 뭐 후회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자! 지난 힐러리 클린턴 때 대선처럼 되지 말자라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 가령 I should have gone은 갔어야 했는데 가지 못했다. I should have gone. 갔어야 했는데 가지 못했다. 후회하는 거죠. 그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가 벌어진 뒤 돌이켜보면서 탄식하는 후회 막급한 마음이 전해져 온다. 나여서 후회하면 뭐하나, 세상사 아무도 모른다는 푸념으로도 쓰인다고 하죠. 그래서 단어의 리듬감이 재미있고 인생살이나 러브스토리에서 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제목으로 한 노래도 여러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공화당 유력 인사들도 줄줄이 참석해서 트럼프를 다시 뽑느니 바이든에게 표를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대. 와,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제 트럼프를 또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나 보네요. 그렇죠?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미국인들에게 여러분의 삶과 생명이 걸려있는 투표처럼 한 표를 행사해달라.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하는 겁니다. 빌 클린턴이 아니라. 그렇죠? 다만 투표권은 국민의 것이다. 4년 전 미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기존 정치인든 엘리트들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대변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들에게 바이든을 지지하는 엘리트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릴지 궁금하다. 보통 이렇게 좀 지식인들이 민주당 쪽을 옹호하는 그런 기계 있죠? 그죠? 개인이건 조직이건 잘못된 길로 들어선 패착의 순간들이 있다. 국가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들도 그럴 수 있다. 훗날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거나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라면 후회해보지만 이미 이제 늦은 거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선도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할 따름이다. 선택지는 두 가지. 계속 잘못된 길로 직진하며 올바른 길을 찾아보거나 또는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거나.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인간이기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마크 트웨인의 이 말이 멋지네요. 자 보세요. 이걸 읽으면서 과거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가 그대로 복사판처럼 되풀이되지는 않지만 그 뉘앙스들 있잖아요.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형되면서, 그렇죠?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그렇죠?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 대선이 한창이고 지금 이러한 여러 정치인들의 지금 찬조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는 것도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 전 영부인이었죠?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냥 트럼프를 아주 매섭게 질타하는, 그렇죠? 그런 직설적인 화법으로 트럼프를 비판하고 나서
나선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이 중요한 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뭐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세계 최강국이고 맞고, 얘네들이 하는 거, 미국이 하는 게 전 세계의 정치라든지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정치적 지형도부터 경제적 지형도 이런 게 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대선은 우리한테도. 그렇죠? 귀추를 주목하고. 그렇죠? 이런 귀를 쫑긋 세운 다음에 이 지금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소식을 전해드린 거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항상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이 신나서 이 지금 동영상 같은 걸 계속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